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배달음식 주문을 더 많이 하실 텐데요.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는 양심불량 배달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현장 함께 보시죠. 한 배달 전문 음식점입니다. 주방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간장과 식초가 나왔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여기다가 보관하셨어요? 그냥 뭐 그런 이건 아예 나죠. 또 다른 음식점의 냉장고 안을 살펴보니 보관 기준이 냉장인 소시지가 냉동실에 들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거 방법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. 어떤데 여기 써져 있는 거 봐봐요. 냉장 보관이라고 돼 있어요. 이처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 경찰단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배달 전문 음식점과 배달앱 인기업소 600곳을 수사했습니다. 수사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116곳을 적발했습니다. 그중에서 가장 적발이 많이 된 것이 그 원산지 표시 기준을 위반이 한 40사건입니다. 그 다음이 이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그 조리 판매할 목적으로 이제 보관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 이제 37건이고요. 도 특사경은 앞으로도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외식업체나 식품 제조 유통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. 경기지TV 김수현입니다.